쉽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. 생각하느라 이미 뚫어도 될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땐 뚫어도 될것 같은데, 너무 생각하다 보면 백업이 이미 와 있고,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, 보면은. 자기가 잘갈수 있는 포지가 있잖아요. 그거 연습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맨날 갔던 데를 안 가고 다른 데 갔다가 이도저도 갔다 저쪽 갔다 가서 죽고 한명 잘리면 팀이 흔들리니까 팀 부러지잖아요. 그 적팀에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이 놀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재영이 뭐 재영이 니도 그렇고 힐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래 했잖아 게임을. 그쵸. 그러니까 했으니까 15년을 어느 정도 했는데. 그거는 이제 있는데 뭐 맞춰서 게임하는 거는 이렇게 게임해본 애들이 많지 않단 말이야 클랜에. 그러니까 그거는 알려주면서 해야 돼. 그냥 바라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. 아니면은 그런 설명조차 어려우면 그냥 내 이쪽 어떻게 갈 테니까 네가 내 뒤에서 이것만 해줘 뭐 이러면서 정확한 콜을 해줘야 애들이 잘 알고 그렇게 하지. 그냥 뭐어내 뒤에 따라와 이렇게 이러면은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제 우선 클 전에 잡소리 하지 말자. 잡소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같은 나 경우는 또 고집게요 고집게요. 나는 약간 너의 스나라서도 고집감이. 이게 스나라서 라풀 포지 자체를 잘 모르니까 또 나는 그래 말을 힐러는 어쩔 수 못하고. 없어. 힐러는 스나라서 라풀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게. 세기째로. 누나 내가 원래 스나수니까 스나가 어디에 많고 라플이 어디에 중요한지 다 말해드릴게요. 모든 걸. 아니 힐러는 역시나 그냥 맵을 그러니까 만약에 더쉬 같은 경우는 그냥 7번 록만 확인해 줘도 돼. 열어만 놔도 돼. 그럼 알아서 우리는 그거 거긴 제쳐 두고 A 쪽에 숨쉴든 아니면 8번 쪽에 숨쉴든 위에 좀 약간 감박박님이 생긴 것 같아. 얘는 스나들고 얘가 다 해줘야 된다는 뭔가 그게 생겨버려갖고. 왜냐면 애들이 라플들이 말려버리면 스나는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. 아 내가 뭐 해야겠구나. 내가 뭐 하나라도 잘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스나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안 그래도 라플들 다잘 말리니까 우리 이틀에 오면은 보면 라플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아. 갑자기 그러셔도 돼요. 시간을 제일 편하게 끌면 좋겠어요. 형이 일단 검진 받은 거 몇인데? 아니야 4시 반에 가야 돼. 아 그래? 아 이제 한좀 이따 준비해야지 이제. 봉준 누나도 뭐해? 말해. 왜? 어제 살 빼고 싶네, 보니까. 아, 네, 이번 주에 간다. 기부기. 그거, 정기검진 받아야 돼서. 양악하시는데 늦었구네. 장비가 키보드 때 누구야? 어? 아 저연이야? 총알이 없다. 형 마우스 아직 있어요? 나 마우스 우선 종현이한테 빌려줬어. 종현이한테? 종현이 형한테요? 종현이한테요? 아 종현이한테요? 아 오면 너한테 얘기해. 안 가면 가지고? 안 가면 가져. 아유 종현이한테 헤드셋 줘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. 이번에 준결승 가면은 올라가야지. 한번 올라가면 올라가. 올라가면 해주고. 괜찮아.
아니면 싶은 거. 바바양 가시고 비버도 먹고 퓨어 설정사. 근데 저분은 왜 지하도 인사도 안 해? 몰라?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, 아, 어색해서 그래? 어, 그러니까 뭘 하라고?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형이 그랬거든. 많이 먼저 말도 걸었는데도 말도 안 해. 아 그래? 그럼 아, 만나 보지. 그러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인사해. 인사하는데 말이 그래? 없어. 어, 말도 없고 안 친한 거 아니야? 아는 척을 안 해. 아무래도 야, 단톡에 듣고 왔는데 영수 형이 어, 걔 누구야, 동윤이 보고 너 다음부터 허락 없이 할 거면 어, 맞다, 미연 누나도 그랬고 어, 이랬는데 야, 지금 막상 당사자인 전화라면 얼마나 소중하겠어. 참. 아, 왜 안 죽는 거야? 무슨이야?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주변 하나 있잖아. 잘 케어해보고 안 되면은 뭐 안 맞는 거고 케어되면은 되는 거고 어울리려고 해봐. 근데도 안 되면 그냥 냅둬. 나도 다 갖고 가려는 스타일이었어요. 저도 챙겨주고. 좋아서. 좀 잡소리 좀 그만해. 잡소리 너무 많어. 너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애들한테 그래도 애들은 너도 그렇잖아. 형이 만약에 너한테 좋은 얘기도 나쁘게 얘기해봐. 너 아, 그냥 그것도 아 나는 난 부정적으로는 안 들어. 그냥, 아니 그건 성격의 아니야. 차이야. 성격의 차이고. 나 지금 기다리고 들으려고 해. 대체로 어린 애들은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욕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밖에 판단을 못해 애들은. 그러니까 걔 못하겠으면 얘기를 하지 마. 어 좀 참아. 그냥 눌러 삭혀 말을. 맞아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돼. 야 나 아까 씨발 아까 너 거기서 패컴 아 패컴이 페이컵 커머시 있었더니 너 욕 나왔었지. 아 그래도 안 됐어. 일부러 삼켰어. 그래도 안 됐어. 아유, 솔직히 근데 그건 진짜 질 게임이 아니었다. 그건 질 게임이라기보다는 아, 그냥 너무, 본인들이 너무, 너무 나갔어 계속. 너무 나갔어. 나도 그렇고 내가 나갔어.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아니 너무 붕뜬 상태에서 게임을 해서 그래. 그것도 맞아.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나도 못 잡아줬고 힐려도 못 잡아줬고 뭐? 아, 힐려는 나 잘했어. 힐려는 아니, 그게 아니라 분위기 잡아주는 걸 분위기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직. 사람들이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형 있잖아 됐어. 티미가 아직 너무 경험이 딸려. 나는... 아 티미는 아니 티미는 내가 이해 아 그러니까 내가 애들 데리고 하는 거 이해해. 당연히 내가 팀이랑 백설님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맞춰보질 못했잖아. 그리고 맞춰보는 플레이도 근데 많이 못 들어. 있잖아 나는 거. 그게 뭐냐면은 나는 옛날에는 진짜 엄청 무섭게 했었거든? 근데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거를. 무서워해가지고 나랑 크전을 안 해. 내가 왜냐면 맨날 그것도 왜냐면 너무 딱딱했어 그때 크전하면. 네 옛날에 그 클랜 있을 때? 나 존나 무서웠는데. 팀인가 뭔지 그때도 있었고 몇 번은 내가 자꾸 다른 데 용병과 용병 때는 상관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클랜에 있을 때는 존나 딱딱했단 말이야 내가.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? 나를 무서워하는 거 알려줘도 무서워하는 거야. 어디 클랜이요? 팀이라고 힐러가 클마하던 클랜이 있는데 팀이? 그때, 그때 나도 방송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야. 그래서 팀이 그러니까 그 팀이 클랜원 중에서 몇 명이 내 방송 와서 네. 같이 좀 저랑 해주실래요? 이러면 왜 그러냐면 무섭다고. 힐러 누나랑 하면 너무 화만 낸다고. 누나 빨리 와요 힐리오라. 아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나는 애들한테 화를 안 내기로 했거든.